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논어 수리편의 그러니까 논어의 7편이죠. 7편 수리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슈얼 이렇게 이제 쓰여져서 자,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한 거고요. 자, 한번 같이 영어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공자가 말했다. With coals lies to eat. 자, 이때 coals라는 것은 거친이라는 뜻이고요. rice는 밥이죠. 자, with는 뭐뭇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to eat이라는 게 앞에 있는 rice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사의 그 형용사적 용법이죠. 먹을 거친 밥을 가지고 또 with water to drink. 마실 물을 가지고. to drink가 water를 꾸며주죠. 마실 물을 가지고. and my bended arm for a pillow. 그리고 나의 구부려진 팔이죠. 그러니까 이건 팔을 구부린다는 뜻이죠. for a pillow, 베개를 위해서. for는 뭐뭇을 위해서죠. 베개를 위해서 나의 구부려진 팔. 여기서 이제 위드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I have still, 나는 여전히 joy, 즐거움이 있다. in the midst of. 자, in the midst of는 뭐뭇의 가운데. 이 midst는 mid라고 똑같아요. MIDDLE, 뭐뭐의 가운데에 여전히 즐거움이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가운데 여전히 즐거움이 있다. The riches and honors acquired by unrighteousness. 이렇게 났죠? 자, 지금 acquired가 앞에 있는 riches and honors를 꾸며주고요. 부, rich는 부죠. honor는 영예죠. 여기서 h는 묵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획득이 된 부와 영예죠. acquired가 지금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죠. 앞에 있는 이 부와 명예를 획득이 된 부와 명예죠. 뭐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unrighteousness. 이것들은 to me 나에게는 as a floating cloud. 자, floating cloud는 떠다니는 구름이죠. 그러니까 뜬구름이죠. 뜬구름. 뜬구름. 뜬구름으로써. as라는 것은 이제 뭐뭐로서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같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뭐 같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당하지 못한 부당함에 의해서 획득된 부와 명예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여기서 에스는 뭐뭐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리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편의 15장 부분을 보죠. 자활, 공자가 말씀하셨다. 반소사 음수. 자, 이때 반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이고요. 소사는 꽁보리밥입니다. 이게 원래 소자가 성글 소자인데, 성글어 있는 밥, 그러니까 밥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원래 먹을 식자지만, 밥을 말할 땐 사가 돼요. 소사, 꽁보리밥을 먹고, 이것도 밥 반자지만 먹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음수, 물을 마셔요. 음수. 곡괭, 이게 팔꿈치 괭자거든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여기서 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괭을 가리키죠. 팔꿈치를 베개로 삼아요. 그러면 낙엽, 즐거울 낙자죠. 즐거움도 또한 채 있다. 기중, 그 가운데 있다. 의라는 것은 이제 단정의 어기사죠. 그럴 것이다. 그렇다. 불의, 의롭지 못하고, 이 부, 부자가 되고, 차귀, 또한 귀하게 되는 것은. 어와 나에게는 여부운 뜬구름과 같다. 여기서 부가 운을 꾸며주죠. 아까 이제 영어에서 플로팅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가 에스죠. 영어로 말하면 어와는 투미 나에게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불의 불우라는 것은 언라이처스니스였죠. 그리고 부 의롭지 못하게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 영어 보면 다시 보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먹을 거친 밥을 가지고, 마실 물을 가지고, 베개를 위해서 구부려진 팔꿈치를 가지고, 있어도, I have still joy. 난 여전히 즐거움이 있다. In the midst of these things. 이런 것들 가운데. Riches and honors acquired by unrighteousness. 부당함에 의해 획득된 부와 영예들은, are to me, 나에게는, as a floating cloud.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자, 이렇게 한자와 영어를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